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이야기를 입히는 히스토리텔러 역사 해설가 안지영입니다. 어려운 역사도 쉽게 알려주는 해설사계의 미스코리아 14년차 역사 해설가 안지영 선생님 반가워요. 제가 오늘 또 인사드린 이곳은 물이 맑은이라는 수식어가 참 잘 어울리는 경기도 양평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양평군은 예전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 1000년이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선비들이 낙향을 한다고 하면 그 크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양평 쪽에 자리 잡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유산도 같이 만들어 나갔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평군에 애향의 향기가 남아있는 그런 여행지들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산세가 웅장하고 계곡이 깊어 산다운 풍모를 자랑하는 양평의 용문산입니다. 고즈넉한 겨울숲 사이로 산이 품은 둥지가 보이는데요. 둥지의 주인은 바로 사찰이었습니다. 다들 새해가 되면 새해 소원도 빌고 결심도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찰을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일주문에는 용문산 용문사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일주문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 저는 인간 세계의 속세에 서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일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부처님이 사는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찰마다 일주문의 격식을 나타내면서 현판을 쓰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지금 이 용문사의 현판도 김충현이라는 서예가 분이 쓰셨는데, 이분이 백범 김구 선생님 묘비를 쓰신 적도 있는 그런 명서예가라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불국토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주문을 통과합니다. 눈이 소복히 쌓인 산길은 춥다는 느낌보다 부처의 품처럼 포근하게 느껴지죠. 여기 걸어가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되게 생각이 정리되면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산사에 오는 사찰로 들어가는 어떤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와 마음을 비우고 오르다 보면 곧 용문사의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용문산이 품은 천년 고찰. 유명한 나무 앞에 드디어 서 있습니다. 이게 이 사찰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실은 제일 오래된 겁니다. 양평 용문사의 은행나무인데 무려 1100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정말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 이 사찰이 사실은 여러 번의 어떤 전란과 그런 걸 거치면서 불에 다 탔거든요. 그 전쟁 중에도 불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찰의 자리를 지켜주는 천황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기 오시면은 꼭 한번 이 나무를 한번 보시고 이 기운을 받아 가셔도 좋겠죠. 용문사뿐만 아니라 어느 사찰에 가든 꼭 알아두면 좋을 사찰 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사찰의 건축물입니다. 사찰의 건축물은 그 이름과 뜻 그리고 용도가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용문사의 메인 주법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여기 대웅전이에요. 아마 사찰에 가셨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웅전이니 극락전이니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뭐를 기준으로 붙는 거냐면 여기 안쪽에 주로 모셔져 있는 주불 으뜸 부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이 지금 붙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웅전이라고 붙었다면 큰 영웅이란 뜻이에요. 불교에서 큰 영웅이라고 가리킬 만한 존재, 네,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를 모시고 있으면 그러면 대웅전이라고 하고 있고, 주법당이 다른 전각인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약사전이라고 한다면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겠죠. 그리고 극락전이 있다면 거기에 메인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가면 이제 요 이름의 전각은 어떤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구별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용문사가 품고 있는 또 다른 문화유산. 용문사 관음전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보물 1790포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금동 관음보살상에 지금 있는데, 이 관음보살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좌상이라고 또 부릅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후반에 유행한 그런 스타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보물로 지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보물 1790호라고 숫자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문화유산 상식의 팁을 하나 또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이 복잡한 넘버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번호 표기는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2021년에 폐기가 됐고요. 이게 사실은 이 문화재의 중요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걸 자꾸 랭킹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좋지 않은 어떤 경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이제는 지정 넘버를 표시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도 그걸 이제 굳이 외우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은 사찰을 품고 사찰은 시간을 품고 시간은 문화유산을 낳았습니다. 문화유산의 번호가 사라진 것처럼 방문하는 이 모두를 소중하게 품어주는 천년의 고장 양평군 용문사입니다.